자, 다음 뉴스 어떤 기자님이 준비하셨죠? 네, 제가 준비했는데요. 바로 트롯스타들의 훈훈한 팬덤 소식입니다. 예전 팬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연장을 가거나 네. 앨범을 사거나 이런 좀 간접적인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. 네. 근데 요즘 팬덤은 한층 성숙해져서 이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또 사회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습니다. 네. 그중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팬덤은 예상대로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인데요. 네. 6월 16일 임영웅 씨가 생일이었는데 33번째 생일이었어요. 이 생일을 맞이해서 영웅시대가 전국 곳곳에서 이 기부를 펼쳤는데요. 사실 이 기부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 전부 다 읊으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 지역에서만 1,420만 원이 모여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고요. 그리고 임영웅 씨 모교인 경복대 실용음악과에도 3,500만 원을 네. 기부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임영웅 씨 후배인 것만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넓게 펼치고 있습니다. 영웅 시대 팬분들의 정말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다양한 그 활동도 선보이시면서 또 팬덤 문화를 또 하나의 가치 있는 문화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, 진짜로. 맞습니다. 네. 참 감사하게도요, 이런 팬덤의 이 선한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. 이분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바로 김희재 씨 팬분들인데요. 네. 김희재 씨 생일이 6월이었어요. 네. 6월 9일이었는데 이 김희재 씨 생일인 6월 9일을 맞이해서 우리 희랑별 팬들이 기부에 또 동참을 했습니다. 먼저 서울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에서요. 150여 명의 회원들과 제빵봉사,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봉사를 해서 이 취약계층에 주기도 했고요. 또 인근 복지기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. 또 1,738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고요.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과거에도 이 김희재 씨 생일뿐만 아니라 데뷔 첫 싱글 앨범을 축하하기 위해서 4,900만 원,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숫자잖아요. 4,9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. 근데 이 희랑별 이 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연예인이 되기 전부터 나눔을 실천해 우리 김희재 씨의 발자취를 그냥 희랑별이 따라가는 것뿐이다. 아니 본인들이 기부해놓고 다 이 스타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죠. 이 지속적인 나눔으로 희망의 빛이 된 이 성향 영향력을 실천하는 아티스트와 팬클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네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바로 홍자 씨의 팬클럽 홍자 시대도 있는데요. 홍자 씨는요, 약 4년간 헌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헌혈의 중요성,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? 그쵸.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이를 위해서 우리 홍자 시대 팬들 분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헌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최근 6월 7일에는요, 가천대 길병원에 방문을 해서요, 헌혈증 201장을 이 환자분들을 위해 기부를 했고요. 9월에는요, 이 홍자 씨의 생일을 맞이해서 356장을 이 기부했다고, 병원에 기부했다고 합니다. 그 피 같은 피를. 정말 피 같은. 피 같은 예. 진짜 대단, 이건 진짜 대단하다. 와. 정말 선한 영향력이 네. 아닐까 싶습니다. 나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발자취도 함께 응원하는 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동이 더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나저나 여러분, 혹시 녹화 전에 오늘 도시락 안 드셨나요? 누구예요, 이게? 짜라라. 아, 짜라라. 이 간식의 사랑의 포인트는 박군이 쏩니다. 와, 맛있어요? 진짜. 진짜 맛있게 드셨나요? 너무 네. 맛있고, 어쩜 그렇게 알차게 후식까지. 식사와 후식까지 너무 알찬 맞아요. 구성으로 이렇게 주셔가지고, 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겉으로는 연예 뉴스 올 때마다 정말 네. 기자분들하고 또 우리 또 그 예슬 씨가 또 밖은 잘 챙겨주는 거 보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맛있게 먹고 예, 멋있게 또 재밌게 즐겁고 재밌게 또 촬영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. 이것도 정말 선행인 게 사실은 이렇게 박군 씨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저희 도시락을 챙겨주신 맞아요. 거지만 덕분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 트롯 뉴스를 힘내서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. 이게 선행 아닙니까? 네네. 역시 그 가수의 네. 그 팬 아닙니까? 네. 아, 우리 박군 사랑 가는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, 이제는 그 좋아하는 만큼 베푼다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그 팬덤의 건강한 문화 확산에 마음이 참
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.